자, 오늘 경기 가장 중요했던 승부처를 꼽아보자고 한다면 5회 초 그리고 5회 말이 될 텐데요. 5회 초 두산은 실점 위기를 잘 막아냈고 또 5회 말 두산은 분위기를 잘 살려내면서 오늘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5회 초 1대 0으로 두산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이그 선수가 힘으로 밀어내면서 중전 적시타를 뽑아냈는데요. 그러면서 1대 0으로 뒤져있던 키움에게 1대 1 동점을 허용합니다. 이제 2사 2삼루 위기 상황. 송성구 선수 떨어진 포크볼에 스트라이크 낫아웃으로 이닝이 종료가 되면서 이영하 선수가 위기를 잘 마무리시켰죠. 이어서 5회 말 선두 타자 김재호 선수가 3구째 체인지업을 받아치면서 중전 안타 출루를 하기 시작합니다. 2사 1루 박기범 선수가 희생버터 성공시키면서 김재호 선수를 2루에 보내놓았고요. 이제 1사 2루가 됐고 박세혁 선수가 6구 끝에 볼넷을 얻어서 출루를 합니다. 이제 1사 1루 정수빈 선수 볕에 짧게 쳤는데 유격수 앞에 땅볼이었는데 강민구 선수가 포구를 실책을 하는 사이에 선행주자였던 김재호 선수는 홈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두산이 2대 1로 앞서갑니다. 1사 1루로 다시 허경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좌전 적시타를 뽑아내면서 2대 1에서 3대 1로 두산이 앞서가게 됩니다. 오늘 경기 포함해서 3타수 1안타 1타점 허경민 선수가 정말 맹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도 최정희 선수에 이어서 타격 부문 2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높은 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영하 선수는 올 시즌 3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두게 됐는데요. 올 시즌은 사실 두산 선발 중에서 이영하 선수가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관건일 텐데 오늘 이영하 선수에게 희망을 볼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두산이 파죽지세 이 8연승 달리고 8연승에 도전하고 있었던 키움을 저지했습니다.